이시원을 시작하죠.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전국적으로는 추가 확진자가 100명대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 우리 지역 경우는 어떨까요? 또 오늘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갑자기 중단됐는데요. 그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보건소 김영남 감염병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남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 코로나 재유행 때 전국적으로 한 300명, 400명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100명대 이하로 두 자릿수로 한 사흘 연속 되는 거죠, 오늘까지 해서 줄어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0명 이하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예. 무엇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위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어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 언제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가 많다는 데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방역 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더욱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또 확산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방어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자가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죠? 네. 다행히 우리 안동 지역은 지난 16일, 지난 6월 16일입니다. 53번째 확진자의 퇴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3개월 넘게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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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는 해외 입국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54번째, 5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하지만 예, 8월 7일 마지막 확진자의 퇴원으로 55명 전원 완치 퇴소했고 이후부터 이상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자도 지금 한 명도 없는 거고. 예. 네. 참 다행인데 그 안동시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한번 좀 아찔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8월 확산될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 8월 21일인데요. 예. 다른 지역 확진 환자가 안동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긴장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경기도 화성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43세 여성인데요. 예. 안동 시댁에 방문차 들렀다가 안동의 마트,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한 후에 화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방문 장소를 일시 폐쇄 조치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 격리 후 동일 시간대 이용자 80명을 검사한 결과 예. 그는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80명 검사를 했었군요. 다행히 네. 한 명도 나오지 네. 않았고. 그나저나요, 이게 오늘 아침에 또 재난 문자 들어왔잖아요. 이거 독감 네. 오늘부터 또 저 무료 예방 접종 실시할 계획이었잖아요. 18세 네, 이하인가요, 학생들? 네, 어린이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 발표를 했어요. 문자에서 보니까 뭐 저기 유통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던데, 예, 그거 좀 네. 설명 좀 네,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왜 중단이 된 건지. 예, 오늘부터 생후 6개월에서 18세까지 어린이들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아니, 하지만 일부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서. 예,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냉장 온도를,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생산부터 예. 접종할 때까지 항상 냉장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이게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배송 도중에 냉장 온도가 맞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나 봐요, 백신이. 예, 그렇습니다. 예. 백신은 생산에서 접종까지 냉장 상태를 예. 유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 독감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죽은 바이러스로 독성을 제거해 사용하지만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단백질이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현재 우리 일부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안전성 검사를 통해 품질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냉장 그 상태가 온도 보니까 한 2도에서 8도 사이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매스컴에서.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예.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상온에 노출이 된 거군요. 유통 과정에서. 예. 혹시 예. 이 상온 노출된 게 한 어느 정도나 노출됐는지 그 시간이 그 좀 파악이 됐나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제가 예, 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직 발표는 안 났던데 예. 예.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혹시나 이미 접종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종해놓은 사람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 때문에 그렇죠? 걱정은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뭐 접종 전에 이렇게 문제가 확인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그나저나 안동시에서는요, 전국 최초로 안동시 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도 당분간은 좀 미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혹시 대략 얼마나 걸릴지, 뭐 며칠 정도 늦춰질지 이런 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안동시에서 이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겠다.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서 내리게 된 건가요? 네, 원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해가지고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는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워서 그렇죠. 의료 질서 혼란 등 의료 방역 체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안동시 의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 수차례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전 시민 독감 접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유행에 대비하여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동시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고 예. 예산 확보를 협조를 해준 덕분에 전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얼마나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는 예. 기존에 왜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뭐 몇 세 예, 이하, 몇 세 이상 그리고 뭐 임신부들 등등 해서 그런 분들은 예. 그냥 무료로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신 분들을 모두 다 접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다 무료로 해주시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예, 비용은 우리 시에서는 접종 대상자들한테 백신을 지원하고 접종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19,010원을 내시면은 예.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료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분들, 그러니까 나이로만 예. 따지자면은 이제 19세부터 61세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19세부터 61세 그분들 중에 또 무료 접종 대상자가 또 있는 거고요. 그분 예, 제외하고 예. 유료 대상자 분들은 원래는 이게 한 4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 4만 예. 원 안팎 드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 부담금 19,010원만 내면 예, 예. 아, 이거 10원은 뭐예요? 19,000. 19,000.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책정이 되나 보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만 내면 예. 예, 19,010원이 책정된 데는 예. 저희들이 그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예. 예,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해진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주민등록상 안동 시민만 이렇게 19,000원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왜 독감 예방주사가요. 왜 3가 백신 있고 4가 백신 있고 그렇잖아요. 뭐 4백신이니 예, 예. 생백신이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모두 다 4가 백신으로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 4가 백신만 접종을 합니다. 3가 백신은 아예 없는 거죠, 올해는? 예, 예,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나, 그렇죠? 예, 예.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중요한 고비로 시민들 인식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깊이 인식하시고 안전 재난 문자 발송 내용을 시민들 수시로 확인하시며
안내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의 생활 가치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타지역 네. 방문 자제, 소모임 및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셔서 안전한 안동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독감 예방접종 얘기도 했는데 코로나 예방접종도 있긴 있군요. 예방 백신이 있군요. 마스크와 예,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이렇게 최고의 네. 생활 백신. 예. 자, 사실 우리 안동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3개월 넘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독감도 이번에 청정지역이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시 보건소 김영남 감염병관리팀장이었습니다.